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저는 오늘 설악산 귀때기 전봉 산행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민거리가 있나요? 그럴 때는 설악산 귀때기 전봉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제 몸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힘든 코스입니다. 하지만 비록 너덜너덜해진 제 무릎과 다리와 몸과는 달리 어느덧 제 몸은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설악의 품에 안겨서 온전히 제 마음이 힐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설악산 귀때기 천공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다 같이 출발! 오늘의 코스는 장수대에서 시작해 대승폭포를 구경 후 대승령에 올라 서북능선을 타고 큰 감투봉을 지나 귀때기 청봉에 오른 후 한계령 삼거리에서 한계령 휴게소로 하산했습니다. 대승령 올라가는 700m 급경사 구간과 큰 감투봉 이후 귀때기 청봉을 지나 공포의 너덜지대, 매우 어렵고 위험한 구간을 지나야 하는 코스입니다. 총거리 12.67km, 걸린 시간 7시간 34분입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하고요. 승차장 6번에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첫 차가 출발하고요. 1인 17,300원, 약 2시간 소요됩니다. 지금 시간 8시 40분, 장수대 분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설악산 코스 중에 공룡능선과 더불어 가장 어렵다는 코스 중에 한 곳인 귀때기 전봉 코스를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코스가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한계령에서 한계령 삼거리로 올라 귀때기 청봉으로 오른 후 원점에게 하는데요. 오늘 저는 간만에 시간도 좀 남고 해서 이곳 장수대에서 대승폭포를 구경 후 대승령으로 올라 귀때기 청봉을 오른 후에 한계령 삼거리에서 한계령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귀때기 청봉 가는 길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호되게 어려운 맛을 자랑하는 귀때기 청봉으로 가보시죠. 출발! 자, 대승폭포까지는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 데크 계단길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사가 약간 있긴 하지만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20분도 채 올라오지 않았는데 남설악의 비경이 펼쳐집니다. 뒤에 보이시죠? 가리봉과 주걱봉, 남설악 쪽인데요. 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네, 산행거리 한 900m 됐고요. 산행시간은 30분입니다. 저는 30분 만에 저 뒤에 보이는 대승폭포 전망대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수량이 얼마 많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 수량이 아주 풍부했던 때 제 친구 우석이랑 왔던 그 풍경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대승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입니다. 낙차는 약 80m이고 면적이 약 60m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승폭포는 낙차와 폭에서 가장 큰 폭포라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30분에서 1시간이면 올라오니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오늘처럼 좋은 날 여기에 물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대승폭포도 강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승령으로 끊임없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는 요 대승령 올라가는 요 청정의 숲,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곳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울창한 숲입니다. 향도 너무 좋고요. 네, 저는 지금 대승령에 올라왔습니다. 자, 해발 1210m 대승령에 올라왔습니다. 1시간 30분 조금 안 걸렸고요. 산행 거리는 2.7에서 2.8km 정도 됩니다. 대승폭포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올라오고 그 이후로도 사실 길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총 2.7km 정도의 거리에서 마지막 700m 그 깔딱고개가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는 돌계단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쉬엄쉬엄 천천히 보폭 짧게 잡으면서 스틱에 의지하고 내 두 발에 의지하고 해서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다 먹었으면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면 됩니다. 산에 온 흔적을 남기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북 능선길에 올라와서 귀때기 청봉 가는 길의 초입은 거의 평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악명 높은 큰 감투먼 가는 악마의 계단입니다. 이거 뭐 각도가 거의 90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르실 때 천천히 조심히 오르세요. 자, 여러분 정말 그림 같은 곳에 올라왔고요. 여기 보이시면 뒤가 안산입니다. 안산이고 저 뒤에 주걱봉, 가리봉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갈 큰 감투봉입니다. 정말 멋있죠? 이렇게 설악산은 아주 설악스러운 모습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와보시죠.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큰 감투봉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연속되고요. 힘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산이에요. 굉장히 산행로가 푹신푹신하고 편합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안한 육산입니다. 흙길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거의 평지고요. 자, 이제 곧 큰 감투봉입니다. 가리봉과 주걱봉이 눈앞에 펼쳐지고요. 저 밑에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저기 대승령, 저기 뒤에 안산이 있고요. 대승령에서부터 쭉 능선을 타고 왔습니다. 자, 새끼 고릴라 바위입니다. 1408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큰 감투봉이라고도 하고요. 대승령에서 3.2km 거리입니다. 그리고 귀때기 청봉은 2.8km 남았고요. 슬슬 귀때기 청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거는 가리봉과 주걱봉이고요. 아,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끝내주는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하자면 대승령에서 이곳 1408 정상, 그러니까 큰 감투봉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대승령 올라가는 그 마지막 700m 구간이 더 어렵고 여기까지는 이 1408의 의미 다 아시죠? 1408m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령이 아까 1210m였잖아요. 3.2km의 거리 동안 단 200m만 고도를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완만하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예상외로 육산이라서 굉장히 땅이 푹신푹신한 게 장점이고 단점은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요. 눈 위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뭇가지에 눈이 찔리거나 쓸리거나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도 보고 위에도 보고 멀티태스킹으로 내가 갈 곳을 잘 보면서 가야 얼굴도 다치지 않고 발목도 다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귀때기 청봉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너덜길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출발! 귀때기 청봉 가는 계단길 보십시오. 여기 자칫 잘못하면 귀때기 청봉 가는 계단길이 아니라 황천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여기는 그 천왕봉, 지리산 중산리에서 천왕봉 올라가는 그 마지막 코스의 계단보다도 경사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내려가세요. 귀때기 청봉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두 개는, 첫 번째는 귀때기 청봉이 내가 우리나라 봉우리 중 최고다 라고 해서 저기 있는 대청봉과 중청봉, 끝청봉, 소청봉이 와서
귀싸대기를 때렸다. 그래서 귀때기 청몽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저기는 워낙 바람이 세게 지나가는 곳이라 저 귀때기 청봉을 넘을 때 바람이 아주 뺨을 세게 때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또 귀때기 청봉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반이고요. 발바닥 조심히, 발목 조심히, 최대한 평평한데, 자 이런 거 보세요. 완전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무릎이라도 걸리면 또 통증이 심하니까요. 평평한 바위를 밟으면서 이 너덜지대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를 만났어요. 미선님을 설악산에서 만났어요. 귀때기 청봉까지 1.2km 남았습니다. 점점 산행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푹신푹신한 육산의 느낌이었다면 귀때기 청봉에 가까워질수록 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 멋진 귀때기 청봉이 하늘에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대승령에서부터 쭉 올라왔고요. 귀때기 청봉은 1.2km 남았습니다. 아, 여기 가리봉도 이제 옆면을 보여주고요. 아, 이렇게 보이시죠? 설악스러운 풍경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목적지인 귀때기 청봉이 이렇게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귀때기 청봉 옆에 공룡능선도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저쪽에 마등령도 보이고요. 와, 귀때기 청봉 이름의 유래 때문인지 저평가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귀때기 청봉을 가까이서 보면 절대 대청봉이나 중청봉, 끝청봉에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드디어 귀때기 청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풍경이 스위스 못지 않습니다. 요 돌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은 요새 이 너덜길이 꿈에도 나와요. 지리산 너덜길, 설악산 너덜길, 꿈에 트랭글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너덜길 요 새막대기 같은 이정표를 지나고, 아이고 힘들다. 아,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아, 시원하네요. 이제 곧 귀때기 청봉입니다. 지금 시간 2시 6분 귀때기 청봉에 왔습니다. 해발 1578m. 확실히 너덜지대가 굉장히 힘들긴 하고요. 그리고 조금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막 그렇게 너무 어렵다 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공룡능선이 확실히 더 힘들긴 힘들고요. 귀때기 청봉은 힘들어도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한계령 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북능선 더 타시고 대청봉까지 가셔도 좋은 선택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악산 오셨는데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그 설악산 처음 와봤거든요. 살면서 처음 와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운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고, 지금 그 구름과 햇살과 이 절경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또 한 번 더 오고 싶고. 나에게 산이란?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집 같은 곳 같아요. 올라오는데 힘들지만 올라와서 보면 너무 평온하고, 가족들과 통화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계령에 도착할수록 공룡능선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봉정암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계령 가는 길이고요. 다시 너덜지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목 조심히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너덜지대가 저희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펼쳐지는 장쾌한 조망이 정말 멋졌습니다. 자, 귀때기 청봉 가는 길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이 이렇게 새막대기가 많습니다. 요걸 따라서 길 잃어버리지 않게 가시면 됩니다. 정말
거대한 너덜지대 지나고 있습니다. 징글맞은 너덜길이 끝났습니다. 자, 산행한 지 6시간 20분 됐고요. 지금 오후 3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산행 거리는 11km 좀 안 됩니다. 한 10.8km 정도? 그 정도 되고 지금 한계령 3거리고요. 한계령으로 하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1.7km 구간은 거의 하락 구간입니다. 쭉 편하게 내려가시되 저렇게 스틱 사용하시면서 안전거리 확보하고 발목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저는 오늘 장수대에서 시작해서 대승폭포를 보고 대승령에 올라 서북능선을 타고 귀때기 청봉에 오른 후 한계령 3거리에서 한계령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산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산을 했고요. 산행 시간은 한 7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산행 거리는 12.5km 약간 넘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코스라고 안내되어 있듯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 거의 제 두 무릎이 털려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하산이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면 하산하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빡센 산행을 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근심거리가 훌훌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근심이나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귀때기 청봉에서 아주 몸도 단련하시고 마음도 힐링하시고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것처럼 멋진 풍경도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아, 자동문이랍니다. 열려라, 참깨. 자, 하이파이브. 와, 진짜 해냈다.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산행거리 총거리 12.6km, 산행시간은 7시간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네요. 여러분, 그래도 주말에 귀때기 청봉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